안녕하세요. 정가 채널의 정가입니다. 오늘은 아이유의 너의 의미를 이제 배워볼 건데요. 우선은 코드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이 곡은 원키가 E프렛키인데, 이거를 좀더 쉽게 연주하기 위해서 이 카포를 1번 프렛에 껴주면 이제 코드를 좀 쉽게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코드로 D 코드가 나옵니다. D 코드는 엄지손가락으로 5, 6번 줄 뮤트를 하고, 힘들면 6번 줄만 뮤트를 하고,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번 프렛. 여기에서 이제 2번 프렛은 카포를 낀 프렛은 0 프렛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프렛이 1번 프렛이 되는 거예요. 카포 낀 프렛은 0 프렛, 그 다음이 1 프렛. 그러니까 원래 2번 프렛이 카포를 꼈을 때 1번 프렛이 된 거죠. 자, 이제 뮤트를 하고 1번 손가락을 3번 줄 2번 프렛에 누르고 2번 손가락을 1번 줄 2번 프렛, 3번 손가락을 2번 줄 3번 프렛. 이렇게 누르면 D 코드가 되죠. 다시 엄지손가락으로 뮤트하고 위에 줄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번 프렛 누르고 2번 손가락으로 1번 줄 2번 프렛,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번 프렛 누르면 D 코드. 이 소리가 잘 나려면 손가락을 꽉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 손가락만 힘 주는 게 아니고 이 바닥이랑 같이 이렇게 주먹 쥐듯이 아귀 쥐듯이 힘을 같이 줘야 꽉 누르게 되는 거죠.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없을 땐 아픈데 뭐 하다 보면 굳은 살도 생기고 조금 이제 안 아파지게 되는 거죠. 이제 D 코드 다음에 A 코드가 나와요. A 코드는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을 뮤트를 하고 2번 손가락으로 어디냐? 4번 줄 2번 프렛을 누르고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번 프렛을 누르고 4번 손가락으로 2번 줄 2번 프렛을 누르면 됩니다. 이게 A 코드죠. 다시 설명하면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을 뮤트를 하고 5번 줄은 개방현, 그리고 4번 줄 2번 프렛에 2번 손가락을 누르고 3번 줄 2번 프렛에 3번 손가락을 누르고 2번 줄 2번 프렛에 4번 손가락을 누르고 1번 줄도 개방현 해서 연주를 하면 그렇죠. 이게 A 코드고 그 다음에 G 코드가 나오죠. G 코드는 6번 줄 3번 프렛에 3번 손가락을 누르고 그리고 5번 줄 2번 프렛에 2번 손가락을 누르고요. 그리고 1번 줄 3번 프렛에 4번 손가락을 누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6번 줄 3번 프렷에 3번 손가락 누르고 5번 줄 2번 프렛에 2번 손가락을 누르고 그리고 1번 줄 3번 프렛에 4번 손가락을 누르면 G 코드가 돼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코드는 B 마이너 코드예요. B 마이너 코드는 일단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하이 코드라는 코드 운지법이 있어요. 1번 손가락으로 거의 모든 줄을 다 누르는 거죠.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4번 프렛을 누르고 그 아래 3번 줄 4번 프렛을 4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그리고 2번 줄 3번 프렛을 2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그렇게 치면은 이제 1번 손가락은 5번 줄하고 1번 줄만 신경을 더잘 써서 꽉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번 줄은 1번 손가락을 살짝 올려서 이게 줄이면 살짝 대서 뮤트를 해주면 돼요. 손가락 끝으로 살짝 대서 이렇게 뮤트를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누르고 연주를 하면 이게 B마이너 코드죠. 그리고 이렇게 누르는 거 말고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하이 코드 말고요. 1번 손가락으로 5번 줄 2번 프렛을 누르고요.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번 프렛을 누르고요.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 2번 프렛을 누르고요. 그리고 4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번 프렛. 4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번 프렛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번 줄을 엄지손가락으로 뮤트를 해주고요. 이 4번 줄의 D 음은 뮤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뮤트를 하면 조금 더뭐 깔끔하게 소리를 낼 수는 있고요. 저음에서 겹치지 않으니까. 뭐 뮤트를 안 해도 상관없고요. 뭐 그거는 이제 편하게 하세요. 저는 뮤트, 근데 뭐 뮤트를 안 하려고 하면 이제 1번 손가락을 좀 들어야 해서 힘들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뮤트 하셔도 되고요. 1번 손가락을 살짝 내려가지고 뮤트를 하면 이렇게 D 온 B 같은 소리가 나는 거죠. 뮤트를 안 하면 저음 쪽에 뭐가 디음이 하나 더 추가된 건데, 이게 뮤트 한 거, 이게 뮤트 안한 거, 뭐 아무튼 이렇고요. 선택해서 잘 쓰시면 되고, 뭐 이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하이 코드가 편하면 하이 코드를 하시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A 서스포 코드가 나오네요. A 서스포는 A 코드를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A 코드에서 4번 손가락을 한칸 옆으로 3번 프렛으로 눌러줍니다. 소리가 서스포 A 서스포 A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힘들면 뭐 손가락을 더 써도 돼요. 1, 2, 3번 손가락으로 A를 누르고, 4번 손가락으로 서스포, 여기 뭐야, 2번 줄 3번 프렛을 눌렀다가 4번 손가락을 떼면서 A가 되게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손가락이 작으신 분들은 되겠죠. 저는 손가락이 커서 1, 2, 3번 손가락으로 A를 잡으면 뭐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소리, 손가락이 넘어가고 막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 3, 4번 손가락만 쓰는 게더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코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면은 곡을 연주를 할수 있네요. 자, 일단 빠르게 한번더 그럼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코드가 D 코드. 두 번째 코드가 A. 세 번째 코드가 G. 네 번째로 나오는 코드가 B 마이너. 그 다음에 A 서스포. 그냥 코드만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본 거예요. 코드가 이게 곡 순서대로 나온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유의 너의 의미 코드를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트로크 패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정가 채널의 정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유의 너의 의미 이 곡의 스트로크 패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왼손은 뮤트를 하고 연습을 해볼게요. 위 악보를 보시면 먼저 다운 스트로크가 두번 나오죠. 이 부분에서는 팜뮤트를 할 건데, 팜뮤트가 뭐냐면 오른손 손날, 팜이라고 하죠. 손날 부분을 이줄 이쪽 끝에, 이 부분을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쪽 브릿지에 가깝게 손날을 살짝 대줘서 이 줄의 소리가 이렇게 살짝 뮤트된 음이 조금 뭉뚝하게 나게끔 하는 주법이에요. 이거를 너무 손날을 앞으로 하면 그냥 뮤트가 되는 거고요. 브릿지 쪽에 살짝 걸쳐 놓으면 이렇게 약간 반 뮤트 처럼 되는 거죠. 이걸 팜뮤트 주법이라고 합니다. 손날로 뮤트를 하는 거죠. 이 정도는 뭐 각자가 이제 그 정도를 잘 찾아내야 해요. 팜뮤트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앞에 다운스트로크 두 개는 팜뮤트를 하셔서 코드를 보고
디코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다운 스트로크 두 개는 팝뮤트를 하고 그 다음 다운 업 스트로크는 오픈해서 팝뮤트 떼고 이거죠. 다시 하면 이 연결해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자, 이게 두 박자를 연주를 한 거고 뒤에 코드가 A 코드로 바뀌는데 이 똑같은 주법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해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연결해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G 코드에서는 주법이 조금 바뀌어요. G 코드에서는 앞에 팝뮤트 두 개는 똑같고 그 다음 앞에 팝뮤트 두 개는 똑같은데 이제 3에서 싱코페이션 당김음이 하나 나오는 주법인 거죠.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 건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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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천천히 하면 다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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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박자씩 이렇게 보여드리면 첫 번째 박자 원에서는 다운 다운 여기까지만이고 두 번째 박자까지 이어서 하면 다운 다운 여기까지가 두 번째 박자고 그리고 세 번째 박자에서는 당김음 해서 다운 스트로크는 공 스트로크로 넘어가고 그 다음 업 스트로크가 하나 있는 거죠. 세 번째 박자까지 연결해서 연주를 해보면 다운 다운 여기까지가 세 번째 박자고 네 번째 박자까지 연결을 하면 다운 다운 방금 이게 네 번째 박자까지 연주를 한 거죠. 요거를 이제 코드 각 코드에서 이제 붙여서 연주를 해보면 D에서 A에서 G에서 B 마이너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거죠. 자, 지금 한 부분은 이 곡의 이제 A 파트 부분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B 파트 부분을 해보면 G 코드에서 한번 긁어줍니다. 천천히.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연주가 되는 부분이죠. 한 번씩 긁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A 서스포랑 A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원에는 쉬고, 원 N부터 8분음표로 A 서스포 코드를 으짜자자 하고 A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 다운업에서 코드를 미리 바꿔주시면 되고요. 다시 연결해서 연주를 해보면 셋넷 으짜자자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C 파트의 후렴 부분이죠. 여기 부분은 B 마이너를 코드를 잡고 이 위에 악보를 보시면 이제 여기는 팝뮤트가 없죠. 팝뮤트가 없고 그냥 다 연주를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박자에는 다운 스트로크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박자에는 다운 앤 업, 그리고 세 번째 박자에는 이음표가 당김음이 있어서 같이 이어져 있죠. A 파트에서 G 코드 했던 주법하고 비슷한 모양인데 팝뮤트만 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운 이제 이게 한 패턴인 거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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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업업 다운 다운 다운
요건데 이제 맨 마지막 다운업에서 코드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다운, 다운, 이런 식으로. 식으로 이렇게 파트별로 이 주법을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B 파트에서 C 파트로 넘어갈 때그 A sus for A 부분에서만 조금 다른 주법이 나오는 거, 그것만 잘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유의 너의 의미 스트로크 패턴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유의 너의 의미를 실제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